일본의 배우이자 그리고 파워레인저 애니메포스에서 조안을 이글레인저 역을 맡은 나카오 마사키님은 1996년 11월 27일 사이타마현에 태어났다. 취미는 영화와 만화 감상이며 특기는 게임이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성 패션지에 실린 연예 기획사 광고를 보았는데 마침 무언가에 열중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기에 연예 양성소인 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 스쿨에 등록하여 학업과 레슨을 병행한다. 그 후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에 16기생으로 학원을 졸업한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2013년 연예인을 선발하는 오디션인 디볼즈 오디션 댄스에 참가하여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예기획사 다이브에 소속된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아이돌 유닛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연극 무대에서 파생된 아이돌 유닛 체크업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에는 요괴 컨셉의 아이돌 유닛 아야카시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2016년 파워레인저 애니메포스에 출연하였다. 그는 조한을 이글레인저로 등장한다. 조한을은 동물학자이자 애니메포스의 리더로서 이글레인저로 변신하는 남성이며 애니메포스 멤버들 중 유일한 인간이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가 실수로 다치게 되는데 그때 새인간 버드가 도와줬고 버드는 주엔드의 보물인 제왕의 자극을 준다. 그 후로 조하늘은 제왕의 자격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딩기 큐브와 그 자격의 힘으로 인해 주엔드로 가게 되어 애니메포스 사인을 만나게 된다. 성격은 돌보기를 좋아하고 정의감과 용기를 가졌으며 의지가 강해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나아가는 타입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여 고릴라 레인저와 웰 레인저로도 변신할 수 있게 된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2016년 카뮬라의 더 고스트에 출연하였다. 그는 24화에서 카뮬라의 더 고스트 세계로 온 동물학자이자 천유연과 함께 쇼커 전투원들과 호조롤들을 상대로 싸우는 조안을 이글레인저로 등장하였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2017년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의 스핀오프 작품인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에 출연하였다. 그는 12화 에필로그에서 권주행에게 바톤을 이어받는 조안을 이글레인저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나라에서 파워레인저 애니메포스가 방영되었다. 나카오 마사키님은 2021년부터 실사 연극인 라이프 스펙터클 나루토 시리즈에서 주인공인 우즈마키 나루토 역을 맡았고 이후 시리즈에서도 주인공으로 계속 출연하였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라이프 스펙터클 나루토 신호부가 사는 길에서도 역시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한다.